계속해서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가 2002년부터 문제가 됐네. 예. 근데 그 2002년부터 문제가 됐음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관련 없다. 예. 소프트웨어 관련 없다. 기계장치 불가하니까 예. 계속 밀어붙여 계속 사용되가 있는 예,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커져가야 된다. 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뭐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단 아니었으면 이거 폭로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막았는데 저는 진짜 대표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9일, 대선 개표 방송 캡처 자료 4번 1번데요. 이게 무슨, 여기는 그, 무슨 내용 들었냐면은, KBS, MBC 방송사에서 전자개표에 대해 공모한 내용이면서 중앙선관위 공모과장의 전자개표기 공보를 보면 완전한 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로부터 레인이 있을 때 실시간 중앙선관위 서버로 개표 자료를 전송하면 중앙 서버는 실시간 언론사로 전송하여 개표 방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중앙선관위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며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 주장임이 공개 증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정리를 한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KBS의 선거, MBC도 포함되네요. 잠깐만요. 선거 홍보 방송에서 예.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자개표기. 전자라는 걸 발언을 했다. 예. 그리고 조혜주는 개표기에서 예. 선관위로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계해가지고 정리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개표기에서 바로바로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송이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실시간 전송이 되니까 국민들은 예. 더 빨리 알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장점만 포장해서 이제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좀 시작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제가 해볼게요. 아,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네. 앵커맨트 은경 씨가 나와서 전자개표기라고. 오랜만에 뵈니까. 네,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약간 흐려졌는데요. 네. 그 표니까. 은경 앵커가 막 전자 전자개표기라고 막 전자개표기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겠죠? 네, 이제 네. 방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뭐 네.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제 했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핵심 뉴스고요. 네. 처음 도입되가 광범위를 하려고 하는 이때 처음이니까. 네.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 막 이제 여기 이제 김주화 앵커도 나와가지고 또 막 전자개표기가 어떻고 막 빠르고 뭐 하고 그다음 이제 이거 이제 전자개표기 홍기섭 이제 앵커도 나와가지고 계속 하고 김주석 앵커가 이제 나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전자개표기 도입이 돼가 예상한대로 개표가 빠르다가 진행되고 이따가 하면서 그다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나옵니다. 네. 그 공시를 합니다. 전자개표기 못하는 것을. 네. 이제 이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개표 시스템이고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예. 손으로 세고 컴퓨터 예. 있네. 컴퓨터가 예. 있네요. 예. 예. 기계 장치가 아니고 예. 노트북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당시에는 데스크탑이었는데. 데스크탑입니다. 이 데스크탑 옆에 데스크탑이고. 여기 이제 투표지 분류이고 이때만 해도 노트북이 결과가 나오고. 예, 상당히 고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예. 보니까 전자개표기 가로열고 컴퓨터 플러스 모니터 플러스 투표지 분류기 예, 그 전산조직이구나 예. 그리고 예. 이 컴퓨터 안에는 제어형 컴퓨터 안에 운영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그 케이블로 모니터 연결되어 있고 투표지 분류기 연결되어 있고 아, 게다가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 예, 인터넷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예, 실시간 보내고 실시간으로 가만 계시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에서 QR코드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예. 메일을 보내가지고 3,505대 이번에 컴퓨터가 현장에 깔렸던 게 예. 그거를 IT 요원들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 관리한 사람들도 그 이 뭐죠 투표지에 낙인 이제 직인이 안 찍힌 그다 인쇄용으로 예. 받았기 때문에 예.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 그 사람들이 제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뭐 나오라고 예. 고려하고 오시라고. 이거 기회 넘어가면은. 친절하지 않나. 암병도 홍보 실장인데, 홍보 과장인데, 이게 옷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금, 전자개표기,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시를 하는 거예요. 공시를 한참, 예,
아세요? 네트워크 망으로 다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뒤에 나옵니다. 이래 이제 선진하고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제 포토가 나와가지고 막 정읍시 매표, 어디 매표, 김일수가 매표, 이제 이해창 매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김준수 앵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지금 전해드린 중앙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이 시간 현재 지역별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바로 김준수 앵커가 자 이제 본격 개표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로부터 시간별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조혜주 선거 과장을 만났는데 이 조혜주 아, 네. 조혜주 중앙선관위 확대해 봐주시죠. 이렇게 아 저분이시구나. 근데 저는 이름을 오히려 더 알고 얼굴은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 처음 되셨습니까? 보는 거예요. 아, 네. 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어요. 아. 55년생이에요. 네. 아. 네. 아까 낮춰보시죠. 네. 차, 역사 속의 인물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일관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이번에 빨라졌다. 기자개표기 도입으로 빨라졌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빠른 걸 원하는 것보다 정확한 걸 더 그것이 잘못됐는 거예요. 예. 그 개표는요. 개표의 이념이라고 했어요. 개표 원칙이거든요. 이념은 정확성입니다. 그 정확성을 약간 문제 있게 만들면 신속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그건 이반으로서 그렇죠. 당연히 유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딱 하고 그냥 납치하자마자 바로 그냥 수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선거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투표수 협회는 이거 전자장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그거 자꾸 그러네. 이제 이거요. 그래서 근데 조혜주 선거형이 안녕하십니까? 득표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라는 게 이제 김준수인가 그러게 조혜주 중앙선관위 선거장 예, 지금 현재 개표는 순조롭게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결과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난 6월 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첨단이다. 네. 그러고 개표기 한대 시간당 만매 내외의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700만 매 가까이를 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들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갖게 되는 생각은 결국은 이 전자 개표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락히드라든지 그런 데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업체들이 계속 광고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게 이제 양이 많고 금액이 많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금액은 적고 양은 적거든요. 양이 적는데 그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밝혀내야 되거든요. 금액 왜 그러냐면 뭐 무슨 배임이가 있었는지 뭐 수수가 있었는지 하면서 그 공개 입찰이 바로 됐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런 추세라면 9시경이면 대략 40% 정도 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구조사 결과 박빙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표가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자정각까지 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김준수 앵커 묻습니다. 자정까지 개표를 마무리한다는 말은 9시면 당선자 윤곽이 대강 드러나고 자정이면 당선자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혜주가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짓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 대통령 선거의 개표는 244개의 개표소에서 960대의 전자개표기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랜을 통해서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면 그 학계를 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리얼타임으로 방송사에 제공됩니다. 오늘날하고 똑같네. 예? 오늘날하고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준수 앵커가 뜻이 말해 모르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통과되자마자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시험 아닙니까? 이라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이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잠깐, 그러면 이때 예. 당시에도 예. 전자개표기를 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표를 세고 그 다음 집계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있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전자개표기로 그냥 체크하고 다 끊는다. 수개표는 안 했다.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정생각을 내고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이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요, 노트북에서 하든 서버에서, 아니, 여기서 제대로 된 정보를 날렸다 치고 서버에서 손쉽게 그냥 몇 프로, 몇 프로 바꿔도 되고 예. 몇 프로 더 넣어도 되고 예. 그냥 그래서 숫자 누르는 대로 되는 예. 거거든요 이건. 예.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예. 못하는데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예. 얼마나 조작이 간단한지를 바로 아는 예. 거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수작업이 이걸 이렇게 하다 수작업을 언제 다시 또 넣었습니까? 그걸 뭐라고 개수를 다시 하는 거죠? 이제 예. 이렇습니다. 원래는 수작업을 하고 저걸 사용해야 된다. 네. 정확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제 사기친 거지요. 전자개표기를 사용만 하고 수작업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 때, 선거 때가, 선거는 개표 전날 딱 되면 이랬는데, 야, 수작업 할 필요는 뭐 있어? 전자개표기 정확한데, 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그 권위주의 체제에 대니까 가능한 게 그러니까 뭡니까 밑에 있는 국가장 직원들은 그거 뭐 아니 그거 그러면 안 되지요 뭐 내 노조위원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싸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뭐 어떻게 되냐면 승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찍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 노조위원장이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 그거를 했지요 부정선거 투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한 전산조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했으면서 지금도 인터넷망을 또 안 썼다 전자개표기 아니다 국민들한테 가지고 이거는 뭔 사고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문서에 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조회주는 지금 내 방송하는 걸 보면 지금 사표 내고 떠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위촉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혜주 그 상임위원 오실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저는 몰랐거든, 그때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계속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았으면 쫓아갔지요. 아주 반대가 심해가지고. 예, 쫓아가도 한나라당에서는 저를 밀어내버립니다. 왜 밀어내놓으면, 제가 강남 선관위 근무할 때에 최백렬 대표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 야당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선거 관련해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선거 관련 직원들도 고발권이 있습니다. 예, 고발권. 그래서 제가 내 이름으로, 내 직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최백렬 의원이 진짜 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좌관이 아무것도 관련 없는 보좌관이 그 의정부에 대해서 책임진다면서 징역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백렬 대표는 나가게 됐죠. 그다음에 정치생명이 끊어졌죠. 그런 사건이었군요. 예,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저 인적 사항을 그 한나라당 그게 출입하는 센터에 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덕 집어넣었다. 저는 신문장 내면서 한나라당에 이제 자료를 가져왔다. 내가 이거 물어보자고 왔더니 당신은 한나라당에 출입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신문지만 청와대도 출입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길래 당신은 최백렬 대표를 죽인 사람이어서 절대 출입 못해.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갖다 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내버렸는 거야. 그런 경위가 벌렸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완벽한 저거 또 이거 공시한 이거 내용에 반대되는 공문 집행한 것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조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다 찾아내가지고 또 예. 방송을 할 겁니다. 이제 요거는 2018년도 이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사장에서 사실 제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인치를 준다. 사실 그것도 밝혀졌지요. 밝혀졌는데, 그,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그, 부정선거 임금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보좌관들이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이래서 보좌관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증인 신청한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이 주축은 돼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리고 있다가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명수 의원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증인 신청했는데, 그 부정선거를 밝혔는데 국회의원이 4명이 투입됐어요. 증인을 3명, 그, 신청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명수 의원한테 저는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거 조사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다 한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 이명수 의원이 없었지요. 보좌관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이게. 아, 이게 다 하려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고발도 하고, 해가 밝혀내야죠. 아, 그게 아니고, 뭐, 정치인들이 전부 많이 다치고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이명수 의원 찾아갔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됐냐고. 우리는 목까지 날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거 투쟁하는데,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 투쟁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다 해놓고 지금 뭐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배, 정치인들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원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까지 날아가면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당 간사를 찾아갔어요. 이거, 국정조사하고 해야지. 왜 이러냐?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 딱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돼가지고,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요. 아, 위원장님 이러면 됩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걸 잡아줘야지 계속 부정성을 방치하실 겁니까? 이래 하니까.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걸 묻어버렸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2008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로 옛날 나오면 조선시대 사초입니다, 사초. 민주주의니까 국회에서 다 뽑아는 관리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실 분류라고 하여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주장임이 공개 증거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리를 하면 예, 예. 2008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예, 예.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된 내용이 폭로가 됐다. 예, 폭로가 됐는데 예, 예. 국민들이 몰랐다.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보도 통제했습니다. 자신 예. 국회에서 이 정도 나오면 매일 언론이 붙어가지고 대서특필하고 해야 되는데 다 막았습니다. 지금과 똑같네. 다 막았습니다.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태가 아주 그냥 정말 생소한 특이한 일이 아니었고 계속 관행이네요. 네. 관행. 그렇습니다. 좀 규모가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몰랐다 뿐이고 국민들은 계속 몰랐습니다. 있었던 일이다. 네, 계속 있었대요. 부정투표는. 이제 이해가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좀 분노가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면.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수정하고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 참 딱하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수정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익 따로 관련되니까. 예. 이제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법내 오늘 한 내용을 제가 추려가지고, 아, 이걸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고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 이거 위증 확인이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네, 분석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중앙선관위는 부칙 95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무총장이 조용식 사무총장인데,
95조라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네. 네, 부정성격 터질까 싶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부치고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치고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선거법 278조 전산전쟁에 대한 투표증 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는 업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개표를 묻는데 자꾸 터치 스크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이어서 또 뭐래요. 터치 스크린 그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엉뚱한 말을 하냐, 가니, 하고 이제 말이 오갔어요. 오가면서 그 위증하긴 내용이 뭐가면은 투표지 분리기를 붙이고 5조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터치 스크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데 직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178조에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판결문에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것으로 누가 봐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 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대법원이 하고 헌재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여 허위 재판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하거든. 완전히 그렇게 법원하고 막 연명이 되었는지 국정감사 때마다 이 쪼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완전 쇼를 뭡니까 제가 코미디를 막 연출을 했는 거예요. 이제 요 정도에서 한번 예. 정리다. 그러니까 이때도 예. 대법원에서 예. 어쨌든 감췄네요. 이때도 계속 감췄죠. 이번에 감춘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겠네요. 이상할 거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이제 모르고 대응하면 모르고 대응하면 그냥 예, 지나가 버리겠네. 예, 지나가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예, 예. 아 이때도 이렇게 대법원 예. 측이 대법원 헌재까지도 예, 예. 무마했던 적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덜은 안 썼겠네요. 이런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국민이 이제 아니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국민이 아닌 노예로 전락되고요. 이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안 된다 하고 대법원에다가 경쟁해라. 선거무소는 진행되지 않았냐 다 경쟁 판결 내라 하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미안하다 내려오세요. 국회의원 전다 다시 다 그만두고 다시 선거해요. 딱 이렇게 국민들이 만약에 5천만이 전부 다 그러면 어떡해. 조용하게 끝난다 이게. 조용하게 끝난다.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조금 쉬었다 하죠. 네.